예,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거죠. 그책 414페이지. 요 저당권은 효력에 미치는 범위인데 그 범위라는 말이 붙은 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잘 출제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가로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인데 자, 그럼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뜻은 뭐냐면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경매 대금에서 그죠? 경매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를 피담보 채권 범위다. 그럼 이런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1번 갑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든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최초 저당권 말소 기준 깨끗하게 소멸하고 배당은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갑이 이 경매 대금에서 1순위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1순위로 이렇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기된 사항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원칙은 뭐돼 있어야 된다? 등기. 근데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배당받지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자, 만약에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무조건 소멸하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만 했을 뿐이지 배당받는 것은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경매를 실행해도 비용이 드니까 실행비용은 제일 먼저 배당받는다, 그죠? 실행비용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경매대금에서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한마디로 뭐된 상? 등기된 상이다. 근데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실행비용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은 별도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자, 지연배상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자, 그러면 만약에 변제기인데, 요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3년간 밀려 있을 때, 요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요때 이자라는 것은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 그러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연배상, 지연이자, 이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런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세 가지는 같은 말인데, 자,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밀려있는 이자는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다. 근데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왜 1년으로 한정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 카드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카드 뭐 예를 들면 뭐 신용대출 받았을 때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간 중에는 만약에 기간 중에는 내가 이자도 꼬박꼬박 잘 갚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기간 중에 이자는 보통 예를 들면 뭐 3%면 연 3%면 3% 4%면 4%인데 만약에 변제기에 돈을 안 갚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폭등하죠. 예를 들면 뭐 18%라든지 뭐 20%라든지 이렇게 이자가 높게 나오잖아요. 이걸 지연이자라죠. 그래서 지연이자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값 변제기에 돈 갚아라 하니까 채무자가 안 갚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굉장히 높으니까 채권자는 만약에 이갚 같으면 1순위다. 1순위 같으면 경매되면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발 채무자 돈안 갚아라. 돈안 갚으면 이렇게 이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때 변제기 이후 이자는 고율의 이자잖아요.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는 더 좋다?
채권자는 좋다면, 그래서 채권자는 변제기 2호 이자는 만약에 자기가 선순위일 경우에는 변제기가 경과됐다,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가지고 그럼 이자가 막 쌓이면은 누구께 줄어드냐면 후순위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 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배당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연배상 1년분은 우선 배당받을 수 1년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 범위 이렇게 했을 때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으려면은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돼 있어야 된다. 근데 시험은 뭐냐면 등기돼 있지 않아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실행하더라도 비용되니까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은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변제하는데 그죠? 자,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임의로 갚습니다. 자, 채무자가 임의로 갚는다 말이죠. 자, 채무자가 임의로 갚는 경우는 얼마 갚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변제기 2호 이자는 아까 4년, 변제기 2호 이자는 3년간 밀려 있을 때 채무자가 임의로 갚는 경우는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됩니까? 앞으로 채무자 나오면은 다시 채무자 하면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됩니까? 무조건 다 갚아야 됩니다. 법에서는 100% 갚아야 됩니다. 무조건 전부 변제해야 됩니다. 지연이자 밀려있는 건 만약에 뭐 3년간 밀려있다. 지연배상은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무슨 부? 전부 갚아야 된다 하는 거 하고, 채무자 이외자가 갚는다. 됐습니까? 채무자 이외자가 갚는 경우는 이 채권자가 실행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피담보 채권 범위인데, 피담보 채권 범위는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1년분인데,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피담보 채권 범위라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용어로 쓰냐면 다섯 자로 피담보 채권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이외자, 즉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경우는 피담보 채권만 변제.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일일이 등기된 상과 지연배상 몇 년분?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하는 거. 그게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만 등기하면 된다 하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담보 채권 범위, 보통 이제 제목에서는 피담보 채권 범위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 지문에서 나올 때는 다섯 자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은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을 가리킨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임의로 갚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는 경우는 전부, 지연배상 밀려있다 전부. 근데 채무자 이외자 하면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과 등기된 금액 하는 거, 그걸 다섯 자 피담보 채권만 변제하면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변무인데, 됐습니까? 자, 목적물의 범위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을 때 이 저당권이 어디까지가 미치는가 하는 건 내용입니다. 그럼 요 네 개인데, 그죠? 물의 범위다. 아까 피담보 채권 범위고, 요건 물의 범위인데, 부합물 종물은, 여러분, 앞으로 부합물 종물 넣으면 무조건 100조 이항.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하는 거, 이게 항상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물이 매매가 되면 뭐도 매매? 종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당연히 종물에도 어떻게 한다? 미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건 중요한 거는 설정 전후 불문하고, 중요한 거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설정 전에 갖다 붙인 물건에만 미친다 이렇게 하고, 이후에 저당권 이후에 갖다 붙인 물건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전후 불문하고 옵니다. 전후 불문하고 무조건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 근데 백조 이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백조 이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주문에만 저당권 미치고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왜냐하면 백조약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또 정당권은 하면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런 사람이 정당권은 에서 갖다 붙이고 독립성이 있으면은 자 갖다 붙이고 독립성이 있으면 갖다 붙인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물의 범위는 그렇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상중하 하면 뭐 중이나 화 정도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입니다. 여러분 보안물 종물 나오면 백조 이항이 기본 원칙으로 돌고 과실이 나오면은 점유자가 정당한 점유자가 정당한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죠.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만 해놓는다? 등기. 그럼 보통 때는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설정자가 사용수익하니까,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니까 과실에는 원칙 저당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전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고 설정자가 과실을 모함으로 수취함으로 실행 전에는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후에는 실행 후 경매 신청 등기 후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 후에는 설정자는 과실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세 부류.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한 개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나왔을 때 이게 두 개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과실 나오면은 실행 전에는 미치지 않고 실행이라는 것은 경매 신청 등기를 가리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는 과실을 미치지 않고 경매 신청 등기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하는 거. 여러분 아까 우리 유치권도 했죠. 유치권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경매 신청 전에 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후 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항상 두 부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원칙 예외. 여기는 뭐 두 부류. 실행 전 미치지 않습니다. 실행 후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하는 거. 이렇게 항상 두 부류 여러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무슨 도로 취급합니까? 별도로 취급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일괄 경매. 우리 법정지상권에서 했잖아요. 일괄 경매. 그죠? 일괄 경매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해놨다. 자,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칩니까? 토지에만 미치죠. 그러면 토지만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저당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고 그냥 등기만 했잖아요. 토지만 등기해놨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못 갚았다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저당권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철거 청구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근데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누가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하다.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 할 때는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건물과 토지와 함께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값을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어쨌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일괄 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럼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고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철거. 자, 일괄 경매. 저번에 법정지상권 할 때 했잖아요. 일괄 경매 굉장히 어떻게 하다? 중요하다.
일괄 경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일괄 경매는 토지의 저당권 이후의 신축. 그럼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실행시에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으면 일괄 경매 원래 주소가 여기 주소인데 시험에서는 어디서 잘 출제되냐면 법정지상권에서 잘 출제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네 가지인데 아까 1번 부합물 종물, 두 번째 과실, 세 번째 토지와 건물, 네 번째 물상대위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다 이때까지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행정사라든가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나왔다 요 4번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우리 중개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당물이 다른 승률로 물상대위 떠날죠. 유치권 할 때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변했을 때 다른 승률로 변한 목적물 위에 당연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물상대위라 하는데 어디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왜? 무슨 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요거 저당권 설정해놨을 때 요 집이 불났다.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한다. 채권만 남는다. 그죠? 근데 해필 여기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설정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하거나 안 그러면 제3자가 미리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유치권 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화재보험금을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화재보험금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수용돼 가지고 저당권 소멸했을 때 이 화재보험금 수용 보상금을 설정자가 수령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해야 그래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물상대위 없다 하는 거. 그러면 설정자가 받기 전에 반드시 또 요거 잘 냅니다. 저당권자 자신이 반드시 직접 압류해야 된다. 너무 OXX 하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거.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저당권자, 자, 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자, 예, 한번 봅니다. 자, 요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요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자, 제3자의 잘못으로 집이 전소됐다. 제3자의 잘못으로 이걸 불법행위, 그러면 이런 소유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정자가 받게 되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을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하면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꼭 요거 예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어쨌든 설정자가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하거나 압류하거나 안 가면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가 배당에 뭐 해야만 참가해야만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매대금, 매각대금 이런 말 나오면 물상대위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과 전세권과의 관계는 여러분 전세권 할 때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죠? 다시 한 번 더 살피는데 중요합니다. 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일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이 됐죠. 그럼 최초의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됐습니까?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누가 떠안습니까? 경락인이 떠안죠. 근데 예외 전세권자가 야, 우리 집이 경매가 되니까 나는 찝찝해.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해서 경매가 되기 전에 배당을 신청했단 말이죠. 했을 때는
전세권자가 1순위로 배당받으면서 깨끗하게 전세권, 저당권 모두 어떻게 합니까? 소멸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자인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 저당권으로 보는 거죠. 그럼 말소 기준권리 몇 순위입니까? 1순위 깨끗. 이렇게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전세권, 저당권 모두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이 1순위 아니면 누가 경매를 신청해든 저당권자가 해도 말소 1순위 깨끗,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매순위 1순위 깨끗. 그래서 전세권이 1순위가 아닐 때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깨끗하게 소멸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경매 순서는 여러분 민법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잘 내는데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는 한꺼번에 여옵니다. 네 개. 비용, 법률, 그 다음에 순위 비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입니다.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있죠. 그죠? 저당권, 1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게 이게 비용. 비용, 법률, 순위 비교, 일반 채권. 이렇게 네 개로 여옵니다. 자, 다시. 비용, 법률, 순위 비교, 일반 채권이니까. 그럼 1순위 저당권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자, 누가, 비용도 누가 실행하더라도 비용 들어가지 않아요. 비용도 이제 실행 비용이 빠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아니, 설정자가 아닌 자가, 다시 뭐, 설정자가 아닌 자가, 다시 설정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있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채무자가 못 갚았습니다. 실행당했습니다. 자, 설정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 집에서 든 비용, 필요비, 유익비 들어갔다. 자, 두 번째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자 아닌 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즉,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구권 하는 거죠. 요 비용 상한청구권. 설정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 당해가지고 소유권 상실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자가 든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데 경매가 1순위 아닌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그럼 어쨌든 전세권도 소멸하면서 전세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인데 주택상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자, 여러분 앞으로 소액보증금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만땅 찼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소액보증금,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여러분 이 집이 5억인데, 예를 들면 5억인데 이미 5억 4천 설정됐단 말이죠. 자,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도, 신고, 확정일자 해갖고 아파트를 얻었단 말이죠. 하면 만약에 경매가 되면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잖아. 왜냐면은 요 사람은 몇 순위니까, 3순위니까 임차인은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하죠. 소액보증금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1천, 1억 1천 중에서 만약에 보증금이 당이 1억 1천이하다 하면 3,700을 몇 순위로 배당받습니까?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죠. 요걸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근로기준법 임금우선특권 요 3월분, 3월분 임금과 퇴직금, 그죠? 3년분의 퇴직금인데 요 두 개는 순위가 같습니다. 동순이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서 당일세. 그죠? 무슨 세? 당일세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이 법률인데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이 우선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당일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비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저당물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저당물을 압류하면 요 순위 비교, 일반 채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용, 법률, 순위비교, 일반 채권입니다. 비용도 실행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 그 다음에 당일세, 그 다음에 저당물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압류했을 때는 순위비교,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저당권도 여기 5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보호. 자, 요 제3취득자 보호하고 다음 파트에 있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하고 다 시험 문제에 저당권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제3취득자는 설정자 이외자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뭐 제3취득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도 제3취득자고, 그래서 이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또 제3취득자고. 그럼 그래서 여기는 설정자 이외자가, 설정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고 있는 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이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일 수도 있고 후순위 용익권자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후순위 용익권자일 수도 있는데, 자, 그 후순위 용익권자, 점유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는 중에 경매. 그래서 후순위 용익권,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용익권자. 어쨌든, 소멸하면서, 그죠? 소멸하는데 이걸.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은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후순위 담보권자는 이제 배당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는 중에 경매가 됐을 때 이 점유자를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됐으면 설정 후에 어쨌든 이런 사람은,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했을 때, 자, 경매가 신청해, 그럼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이 지상권자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뭐 경매가 되든 안 되든 자기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소보다 늦은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자,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요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받아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 후순위 용익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군요. 첫 번째, 어쨌든 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든, 됐습니까?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든 후순위 용익권자든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어디에 참가할 수 있다?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 경매에 참가 못하는 사람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 원칙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이 아니면 소유자일지라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어리 돈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럴 때 병은 물상보증인이라 하잖아요. 그지? 자, 그럼 채무자가 못 갚았다.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소유자면서도 경매 참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은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한다. 자기도 경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상보증인이든, 안 그러면 물상보증인이든 안 그러면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든 집 날리고 싶지 않다. 자기가 돈 갚는데 얼마 갚으면 됩니까? 아까 일일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1년분 그걸 5자 비담보 채권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거. 그럼 어쨌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은 어쨌든 자기가 경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3취득자, 즉 설정자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실행당했을 때 이런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든가 후순위 용익권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고 배당받기 때문에 여기에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1번 저당권, 2번 뭐 전세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자, 1번이 실행합니다. 실행을, 자, 실행하면 요 엊그저께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죠. 한 달 전에 전세권 설정하고, 요거는 이제 엊그저께 저당권 설정했는데,
뭐 한 일주일 전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1번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자기가 그럼 계속 사용하려면 1번 실행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막고 자기가 인수받으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1번이 실행된다. 3번은 1번이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유가 없다. 왜? 자기도 돈을 챙기면 되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후순위 용익권자는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가 이익이 없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하고서 경매 실행을 저지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러나 후순위 용익권자는 선순위가 실행한다. 변제하고서 실행을 저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쨌든 제3취득자는 경매 참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설정자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는 중에 경매가 됐다. 그럼 계속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신 대위 변제라 합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제3취득자는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전부라는 단어가 전부 변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채무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돈 갚는 거는 피담보 채권 5자인데 요거는 일일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만 변제하면 자기가 저당권 이전 받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후순위 용익권자는 제3취득자로서 변제권을 가지지만 아까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제3취득자로서 변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순위가 실행한다. 자기가 막아야 될 이익이 없다. 자기도 역시 배당에 참가해서 자기 돈 챙기면 되지 그 실행을 막아야 될 이익이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설정자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됐다 할 때는 그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은 2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실행비용, 2순위가 설정자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당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유익비, 우선배당 상환청구권이라기보다는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물상보증인은 설정자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비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배당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임차권이나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도 그렇고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임차권은 필요비, 유익비 다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필요비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뭐 전세권자의 유익비든 임차인의 유익비든 간에 소유자가 내가 지금 돈 없고 한 8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하면은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서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에서는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소유자가 유익비를 주지만 여기는 누가 소유자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경매 대금에서 2순위로 배당받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배당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그러나 전세권자의 유익비, 임차인의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받을 수 있다. 왜? 누구로부터 받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그죠? 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한번 보고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쭉 하니까 따라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을 기억하고 제목 안에 쟁점을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아까 우리 한 거, 그죠? 앞 시간에 한 거 불법 말소, 무효등기의 유용, 이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무효등기의 유용, 이건 두 부류죠. 권리 표시란, 멸실등기, 여기도 두 부류. 언제든지 회복, 경매, 회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일일이 등기된 금액,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채무자 하면 전부, 지연배상 1년 초과한 것도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1년분, 피담보채권 범위,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목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네 가지. 1. 보안물 종물. 2. 과실. 3. 토지와 건물 일괄 경매. 네 번째, 무슨 대위? 물상 대위.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매에서 배당 순서. 배당 순서. 비용, 법률, 순위 비교, 일반 채권. 맞습니까? 자, 여섯 번째, 금방, 했던, 뭡니까? 제3취득자 보호. 뭐, 이렇게 해도 벌써 문제 많죠? 제3취득자 보호. 제3 세 개 있죠?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제3취득자 변제권. 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채무자일 때만 전부고, 채무자가 아닌 이런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은 다섯 자, 뭐, 피담보 채권만 하는 것. 꼭 겸, 일일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세 번째, 설정자 이외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든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2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죠? 순서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요런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 구제.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동저당, 아홉 번째 근저당. 뭐 대충 좀 약간 빼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도 벌써 쟁점이 아홉 개입니다.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은 두 개 나온다는 거죠. 주로 어디서 잘 내느냐 하면 6번, 6, 7, 8, 9번에서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럼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 들어가는데,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설정해 놨는데, 요 집이 얼마냐면 3억인데, 자, 1번 저당권, 2억, 2번 갑 저당권 1억. 자, 그래서 갑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으면 자기가 2순위지만 이 집이 3억에 경락된다고 했을 때 자기는 전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제3자가 침해해 가지고 이 집이 2억 4천으로 폭락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 경매가 되면 1번은 2억 그대로 가져가지만 갑은 그대로 있었더라면 1억 전액 배당받았을 텐데 제3자가 침해해 가지고 2억 4천이 떨어짐으로써 얼마만 배당받고 4천만 배당받고 6천은 손해가 발생하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자는 소유자도 아니고 자기가 사용수익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등기만 해놨는 상태에서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면 관계없지만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저당 목적물을 침해했을 때 이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행사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목적물 자체를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청구권은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또 침해가 있었을 때 소유자는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설정자는 침해가 있어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침해로 채권 전액이 변제받는 게 부족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누가 침해했을 때 누가 침해하든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자, 지금 저당권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침해하든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하든 제3자가 침해하든 누가 침해하더라도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물권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제3자가 침해하든 안 가면 설정자 채무자가 침해하든 이런 반환 청구권 없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침해가 있다고 해서 저당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요거는 부족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또 변제기가 안 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뭐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주로 나오는 건 3번, 4번을 3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이 3번 저당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이런 저당물 보충 청구권은 반드시 요 6자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설정자가 자 설정자가 침해하는데 설정자가 침해하는데 만약에 지금 저당권자가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이거 10억인데 그럼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만약 9억으로 폭락했다 그러면 저당권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없다. 앞순위도 없고 혼자만 있는 경우인데 10억짜리의 저당권 침해해가지고 설정자 침해하고 9억으로 폭락했을 때 자 설정자 침해하는데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일명 담보물 보충청구권은 반드시 설설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럼 담보물이 보충된 경우는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시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정자 침해가 담보물 가액이 감소되고 전액 변제받을 수 있어도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감소만 있으면 원래 금액대로 부족한 게 아니라 감액만 있으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더라도 됐습니까?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명 설설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자 그래서 요거 잘 냅니다. 을에게 저당권 설정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요.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집이 반소되었다.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 OX X입니다. 왜? 설정자가 침해한 게 아니라 담보물이 무조건 없어졌거나 했다고 해서 담보물 보충이 아니라 설정자가 침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침해했습니까? 제3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반드시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요 설설 요거 기억하고 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는 누가 침해했을 때 행사하냐면은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